이건 대운의 순행과 역행의 차이에 대해 말하기 전에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왜 순행과 역행으로 나뉘어져 있냐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특히나 사주를 깊게 공부하려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물론 제가 하는 말이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제가 그동안 사주 명리에 대해 공부를 해오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순행과 역행이 있는 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막연하게 들여다보고 있자면 마치 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접근 방법을 조금만 달리하면 사실 순행과 역행이라는 건 공존을 하고 있어야 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행과 역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범한 오류가 뭐냐면 대운이 가지는 계절의 흐름을 그냥 우리가 느끼는 계절이랑 동일시 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순서로 계절을 느끼면서 살죠. 이걸 그대로 대운의 계절에도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계절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딱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이 계절이 거꾸로 오를 수가 있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 둘은 전혀 같은 게 아니에요. 대운에서 가지는 계절이라는 건 운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운의 흐름들이 있겠죠.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나타내 주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인간 군상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운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똑같은 순서로만 흐른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봄은 목이라는 발산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가 가지는 기운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하죠.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로 순행만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세상의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어린아이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스러운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죠. 반대로 겨울은 수라서 나이 든 사람의 모습과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뭔가 이상한 세상이겠죠.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 순행과 역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런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순행과 역행이란 근본에는 사실 음과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행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계절이 거꾸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껍데기가 그런 계절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 그건 기운의 흐름이 단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 역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계절처럼 뭐 단순히 겨울은 오고 있다가 거꾸로 가을이 오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둘을 혼동하지 말아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 대운에서의 역행과 순행이라는 건 음과 양이 담기는 그릇의 모습이 각자 다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사주팔자라는 것도 시작은 음과 양이잖아요. 이 사주팔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운이 파생되는 것이지 뭐 대운이라고 어딘가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라는 것의 모든 근본은 음과 양이에요. 그게 가장 핵심이죠. 음은 응축이고 양은 발산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음은 수축이고 양은 확산도 되겠죠. 이 음과 양의 기운에서 바로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음양오행이죠. 그러니 사실상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은 음과 양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쉽게 예를 들면 이 세상은 거대한 퍼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퍼즐 조각이 다 똑같은 것만 있다면 퍼즐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겠죠. 최소 퍼즐은 두 가지 모양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결합하면서 퍼즐이 완성될 수가 있죠. 그게 음과 양이에요. 그리고 퍼즐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기적인 걸 의미하죠.
이 세상이라는 것이 마치 다 각자 떨어뜨려 놓은 퍼즐 조각처럼 보여도 사실 그것들은 서로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거대한 퍼즐이 되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장 근본에는 바로 음과 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행과 역행이 있는 것도 이 음과 양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단순하게 뭐 순행은 양이고 역행은 음일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운의 순행과 역행을 논하기 전에 그 시작점은 사주팔자라는 여덟 글자예요. 그리고 그 여덟 글자는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오행은 음양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음 아니면 양이라는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주는 그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사실 모든 사주는 음과 양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 음과 양이 담기는 그릇의 모습이 다를 뿐인 것이죠. 그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순행과 역행이라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단순히 뭐 어떻게 계절이 거꾸로 오를 수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자체부터가 오류라는 거죠. 사실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나머지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 아마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든 건 인연 따라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하다 보면 세상에 허투루 떨어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다 개별적으로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근본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건다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담으로 사주명리를 공부하면 윤회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반복만 있을 뿐이거든요. 다만 그 반복을 담아내는 그릇의 모양이 계속 달라질 뿐인 거죠.